부하들이 낙담해서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 강인한 정신력이, 정신적인 용기나 배짱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역발상 사고죠. 여러분의 직관에 반하는 행동, 또는 독립적 사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여기 있는 모든 분이나 저나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목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투자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말 이해간다. 1번. 나 모른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빨리빨리 간다고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걸 많이 보면 재밌어요. 현대 로템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살 자리가 좋지만, 과거에 여기서 떨어지는데, 제가 진단을 해줬어요. 종목 진단. 38,000원에서 매도 나갔습니다, 지금. 여차, 여차, 여차 하니까 매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이디도 특이해. 몰라.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디가 다 털리고 거지 됐네요.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제는 그걸 밝혀도 괜찮겠죠. 사고방식을 그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아이디를 좋게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다 털리고 거지 됐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희망이 없잖아요. 바꾸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진단하면서 아이디 바꾸시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38,000에 팔라고 그랬어요. 왜 팔라고 그랬냐 하면, 얘는 지금 기관들이 얼마에 받았냐면, 16,500원에 주식을 받았어요. 증권사가 최소한도 주관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싸게 주식을 받죠. 그죠? 싸게 받아서 통째로 받잖아요. 받아가 각 외국인이나 다른 펀드 매니저한테 이거 증권사를 분반을 하죠. 분배를 하잖아요. 자, 너는 얼마? 보호 예수 기간 얼마? 넌 얼마? 이따 주잖아요. 아, 근데 이게 16,500원에 받았으니까 이게 세상에 기관이 주식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이게 보호 예수 기간이 없다면 4만 1,000원에 시작한 건데 16,000원은 따블도 넘는데 주식이 얼마나 많아? 만약에 이게 4천억짜리라 그러면 주식 받은 게 4천억이면 따블이면 2.5배, 1.5배니까 최소한도 6천억 정도는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팔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도. 아니, 16,500원이면, 예? 그래서 상장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4만 천원 시가예요. 얼마나 돈을 버는 거야? 엄청나게 돈 버는 거죠. 주식 수가 한두 개라 해야지. 수백만 주, 이게 8,500만 주인데, 예? 수백만 주, 수천만 주인데. 그럼 팔까요, 안 팔까요? 판다, 3번. 안 판다, 4번. 아, 이거 청진서 막 한다. 기관이 판다, 3번. 안 판다, 4번. 여러분 팔아요? 안 팔아요? 나는 안 판다, 4번. 그러니까 분석을 모르니까. 이걸 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KTX는 노래를 부르고 있죠. 큰일 났다, 저거. 빨리 팔고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기관이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기관이 어떤 짓을 벌렸나. 끊임없이 팔고 도망갔죠. 이거 하나만 봐도 알잖아. 신규 상장 종목 끊임없이 팔고 도망가더라. 우와, 그럼 나도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왜 붙들고 있어?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팔아. 아유, 또 28,000원에 또 왔습니다. 팔아요. 위험합니다. 또 팔아요.
안 팔아요. 또 이제 2만 원에 왔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랬더니 안 판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진단해 주냐면, 물타기 하세요. 그럼 빨리 본전 찾습니다. 물타기 하세요. 그랬더니 답변하는 게 또 걸작이죠. 나에게 딱 맞는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택을 해주더라고. 제 거는 뭐 보지도 않죠.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본도박치. 1,800원까지. 16,500원이 1,8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곤도박질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초가가 왜 중요하고 기업에 상장할 때 상장가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갔죠. 그 많은 주식을 팔 때까지 얘네들은 끊임없이 판다는 거죠. 아, 펀드 먼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절 초풍하겠네. 저거 다 천기무설 다 해버리고 말이야. 그럼 우리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잖아. 그죠? 그 여러분은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돈을 무진장 벌었으니까 쟤네들은 팔겠구나. 진짜 보니까 기관이 막 쏟아붓네. 그럼 나는 원래 도망가야지. 그걸 모르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좋다고 썼다. 또 난 또 물타기까지 했으면 여기 와서 딱 이제 떨어지면 너무너무 손실이 커져서 항복을 해서 팔아버리죠. 딱 팔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놈의 주식, 내가 주식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이해갑니다. 그럼 5번. 나도 그랬습니다. 5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나는 아닙니다. 6번. 한번 눌러보시죠. 60원입니다. 60원님도 경험이 있네. 흥분의 박철원님도 경험이 있으시고. 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으로, 그래서 멋진 말이 존 템플턴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아이디를 템플턴으로 쓴 겁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참 멋진 말인지도 몰라요. 책으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지금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공부를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 아 투자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주식은 언제나 피바람을 불고 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참 묘하게 피바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은 단기적인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 커지는 기업의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수렴이잖아요. 가치 투자의 핵심은 뭐예요? 가치 투자의 핵심은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다. 그죠? 그게 가치 투자네요. 그럼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잖아요. 우와, 가치 투자 제대로 알겠나요? 오, 오늘은 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원칙주의자는 결국 투자에서 승리한다. 원칙이 없다면 투자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다 보고 감나무 입에서 뚝 떨어지기만 바라니까 그게 돈을 벌 확률이 높을까요? 잃을 확률이 높을까요? 템플턴만의 투자 10계명이 있는데 이건 유리원들이 갖고 있는 거라서 그죠? 제가 새로이 만들어서 I just live by the ABCS. 전 그저 원칙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죠? 그럼 템플턴의 원칙은 뭘까요? 차트 기법을 참고하되 기업 분석이 없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그죠? 기업 분석이 없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반드시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용기와 배짱,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어디서 못해요? 배짱도 없고 인내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번째 갈까요? 이제 네 번째. 그래서 가치 투자의 방법을 원칙으로 삼으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식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문가에 너무 빨려 있으면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냥 무려 추천주만 생각하고 있죠. 그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러면 존이라는 대표라는 분이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했을까요? 수백억 자산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30년 동안 투자했으니까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재무 비율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차티스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재무 분석 필요 없다. PBR, ROE만 알면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식농부도 자기 책에서 기업 분석은 철저히 하면 할수록 더 좋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피터 린치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무 분석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도박꾼이 도박을 할 때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와 같다. 벤저민 그레엄은 뭐라고 그래요? 재무 분석 없는 투자는 처음부터 주식을 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담배꽁초 투자법으로 기업의 순 유동자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안전마진이 확보돼서 담배꽁초만큼 돈을 벌 수 확실히 있다. 그게 안전마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정 기업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는 보통은 경제업체에서 얻을 수 있죠. 기업 탐방하라는. 그럼 우린 기업 탐방을 못하니까 뭘 봐야 돼요? 재무 분석을 잘 봐서 비율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더더욱 재밌는 것은 어떤 그 공인회계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걸작입니다. 우리 방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공인회계사 거기 사무실에 근무한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무 분석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지요. 그랬더니 깡통 났어요. 근데 뭐 교과서에 그죠? 교과서라 그런지 좀 이상하고 재무 분석 책을 쓴 사람이 자기가 수없이 주변에서 공인회계사를 보지만 공인회사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왜 그렇죠? 기업을 분석할 줄 몰라서 못 보나요? 아니요.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주식을 투자할 때 안 봐요. 참 재밌죠? 재무제표는 잘 만들 줄 몰라도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 방에도 실제로 그랬으니까. 저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깡통났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깡통나죠. 자,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 전략이죠. 자기 원칙을 가져갈 때. 맞아요? 그게 일관성을 가져가는 거죠. 나 이거 살 때는 이런 원칙을 가져가고 저거 살 때는 또 다른 원칙을 가져간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해보고 1년에 한 번씩 그죠? 리빌딩을 하면서 그죠? 내가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고평가됐으니까 얘는 자르고 아직 저평가니까 들고 가고,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을 할까요? 걱정 안 하겠죠. 주식시장에 떠들고 있는 예측에 여러분은 의지하지 마라. 뭐 몇 포인트 간다,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래, 뭐가 어떻게 될 거래, 그런 거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업 가치를 보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시장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사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떠돌고 있는 얘기는 하나도 믿을 게 못합니다. 이번에 지금 난리가 난 게 뭐예요? 삼성전자, 그죠? 예, 영업이익을 13조로 예상했는데, 10조 몇천억으로 떨어져서, 도대체, 애널리스트가 맞힌 거냐, 떨어진 거냐, 아우성이 났죠.
그죠? 아우성이 났어, 인터넷 보니까. 근데 그게 뭐 중요해요? 이미 벌써 액면 분할할 때 저희는 팔라고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사지 말고, 뭐라고 그랬냐? 어떻게 알아? 예, 기념으로만 살아. 그런데 그게 참 그렇게 방송을 제가 많이 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팔고 있더라고요. 제 방에도 안 팔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여론보다는 숫자 같은 정확한 데이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숫자로 증명할 수 없다면 안 사면 돼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믿지 말아라. 스스로 공부하거나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든지 한 시간씩이라도 제발 더 공부해라. 시간이 허락한 난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누가 그러죠? 제시리 보모아는 뭐라 그래요? 시간이 허락한 난 끊임없이 공부하라. 주식 투자는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라. 그리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기왕이면 장기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잖아요. 단기보다는. 그래도 단기 샀다가 무조건 매수가 10% 손절. 그거 왜 손절하는 거예요? 기업을 믿을 수 없어서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본 거예요? 주가 안 봤지, 뭘 안 봤어요? 주가만 봤지, 기업의 가치는 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런 투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잘랐잖아요. 아, 누구는 밥 먹듯이 사라 그러는데, 누구는 손절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래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서, 아, 좋은 기업이네? 안 팔아? 난 저축해놨지. 팔라고 산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이길까요? 시장이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투자 방법을 배우셨습니까? 저한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어떤 상황이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주식 투자하면서 자꾸 부정이 몸에 들면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기업의 분석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분산을 많이 할 것이고, 기업의 분석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압축해라. 왜 그렇죠? 투자는 압축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만약에 300종목, 400종목으로 분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개인 큰손이 그렇게 해서 돈 벌었을까요? 절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알잖아요.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 그 말이 뭐예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존 보글이만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면 그것이 큰 수익을 낼까요? 시장이 오늘 10% 올라가면 개별 종목은 보통 15% 내지 20%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친 분산은 공부가 안된 사람만 하는 거고, 공부가 될수록 점점 압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오늘 가치 투자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투기하지 말고, 주식을 매매하지 말고, 기업을 사는 투자를 하라. 여러분이 동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분석을 배워야 되고, 기업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갈 생각을 해야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부실 종목을 사놓고 급등 나가는 걸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끊임없이 저 제시리 보모어가 뭐라고 그러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렇게 긍정의 힘,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자, 사장이 안 팔아. 저건 좋은 일인데.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돈을 잘 벌어. 자,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수익 가치가 점점 좋아져. 그럼 여러분 그런 기업을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주가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면 단기로는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부실 종목도. 그러나 장기로는 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사서 밥 먹듯이 사야 되는 것이지 부실 기업을 밥 먹듯이 사면 여러분은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봐봐요. 공포심이요. 아이고 무서워. 떨어지면 공포심에 빠지죠. 왜 그래요? 부실 종목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식을 사지 말고 기업을 사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가치 투자가 되고 여러분이 돈을 못 벌면 돈 벌 때까지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한테 물려주면 되잖아요. 사장님이 다 망했을까요? 좋은 기업을 샀는데 사장님들이 망하나요? 안 망하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망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없나요? 진짜 있어요. 사장님이 팔면 여러분 팔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더라.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인과 강아지 이론에서 뭐요? 주인은 기업의 가치요, 주가는 강아지더라.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하면 주가는 끊임없이 요동치더라. 그죠? 동시에 출발하도록. 그죠? 주인은 기업의 가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들고 있어요.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가더라. 여러분 아잖아요. 단기의 주가는 변동성에 등락을 해요. 그러나 중장기는 평균 회계에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하더라.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가 없으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 떨어지죠. 실적이 부진해졌습니다. 곤두박질 치죠. 삼성전자가 실적 계속 좋아졌다 그러면 지금 곤두박질 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저 좋아 매스컴에 계속 나왔으면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떨어진다 1번, 올라간다 2번. 눌러보시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보죠, 그죠? 실적이 나빠질 거 뻔히 예상되는데도 안 보죠. 그리고 차트로 보고 떨어진다고 악 쓰는 거잖아요. 시세는 늘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움직이죠? 그죠? 시세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더라. 그죠? 수조원의 돈을 가지고 시세 조정을 한다 해도 일시적인 변화를 좀, 물론 작전 세력들은 500억에서 1000억 수준에서 작전 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소나기가 올 때 피하고 햇빛이 내리쬐을 때는 기다려야 된다. 매수를 악착같이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매수는 매도보다 훨씬 쉽고 사는 방법도 잘 안 배워서 매도는 매수보다 10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런데 매수하는 방법도 전부 다 틀렸더라고요. 시세는 늘 움직이며 기다리지를 못해요. 시세는 늘 움직이면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시간 여행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시세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 자만심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투자하는 종목에 투자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 투자로 가는 길이죠. 투자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고통이 심한 시장의 변동성이 와도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죠. 뭐 좋은 기업인데 뭐 떨어지면 어때? 좋은 기업은 또 갈 수밖에 없어. 그걸 믿을 수 있죠. 그죠? 믿을 수 있죠. 부실 기업. 자, 주도주가 간다고 제가 끊임없이 수소차를 사라고 해도 쳐다만 보고 있죠. 수소차 노래를 해도 주도주가 간다. 수소차를 사야 된다. 아유, 너무 올랐어. 나 못 사. 너무 올랐잖아. 샀다가는 또 깡통나게 생겼어.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해요?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수하고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좌우되지 말라. 존 템플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존 템플턴을 엄청 존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지 그 역이 경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역시 개별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서 가면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가 나가는 거예요. 업황이 살아나면서 실적이 개선되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업황도 안 살아나고 아 정부에서 수차 지원 안 합니다. 돈 절대로 뭐 5,100억씩 어림도 없어. 차 사는데 얼마씩 지원해줘? 2,200만 원? 어림도 없어. 안 해줘. 그러면 어떡해요? 기업이 실적 부진하니까 곤두박질 치겠죠. 야, 수소차 하나도 못 팔았대. 그럼 주가 갈까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시장을 흔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오로지 차트가 뭐 어떻게, 차트 기법이 어떻게 되었고 뭐가. 그거는 당연히 봐야 된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너무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는 수가 많죠. 새는 자신의 날개로 날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도 스스로 자기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과거에 지금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오리를 갖다가 부화시킬 때 일일이 그걸 다 만져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만 해도 얘들이 엄마로 알고 따라붙어요. 가자 그러면 다 따라오고요. 내려와라 그러면 다 내려오고요. 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비가 자기 그 누에꽃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혼자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병아리를 보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저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진실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죠. 원래 3, 7, 20일, 21일 동안 알을 품어야 계란이 병아리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부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미닭을 예, 항아리를 하나 주고 집을 깔아주고 계란을 한 30개를 갖다 깔아줍니다. 그러면 심심할 때마다 거기 품고 있다가요. 발로 다 계란을 계속 돌려요. 덜그락덜그락덜그락덜그락 하면서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 다 알죠. 그런데 아 이놈이 15일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안 올라와요. 그 저걸 어떡하냐. 먹지도 못해. 어떤 사람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병아리가 생긴 알을 먹는 사람. 아이고 저는 그거 깨버리면 피가 줄줄 흐르잖아요. 시뻘건 그걸 먹는 사람도 있어. 삶아서. 야, 난 도대체 냄새도 이상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고민이 엄청 됐나 봐요. 그러니 갑자기 막 불을 막 떼더라고요. 시골집이니까. 불을 왜 이렇게 이 더운데 왜 이렇게 되게 떼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그랬더니 아 몰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해보자. 그러더니 불을 막 뜨끈뜨끈하게 떼놓고요. 방바닥을요. 거기다가 솜을 깔고 시골에는 솜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우리 국산 솜 구하기도 어렵죠. 제 이불을 갖고 가면 그 이불 솜틀집에서 깜짝 놀래요. 뭐 이런 솜이 다 있냐고. 그 오래된 건데요. 수십 년 된 건데도 놀래요. 이런 솜 못 구한다고. 그 솜을 이렇게 깔고요. 쫙 깔고 계란을 갖다 거기다 다 얹어놨어요. 아 심심하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계란을 이렇게 자꾸만 굴려놓는 거예요. 어미닭처럼 돌려놓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한 시간 나갔다 들어와서 또 돌려놓고 또 돌려. 그 어제 일주일 딱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란을 보고 있는데요. 뭐가 계란이 톡톡 소리가 나요. 하다 봤더니 이게 주둥이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슬슬. 그 신기하잖아요. 그 제가 그걸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손으로 이렇게 깨줬어요. 이 삐죽 나오면 깨지니까 그걸 뚝뚝 깨주잖아요. 그럼 빨리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네, 바다마을님 수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깨줬더니 그냥 놔두고 지가 알아서 깨고 나온 놈은 나오자마자 날개가 퍼덕퍼덕하고 힘이 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깨준 놈은 비실비실비실비실거려요.
다른 건 벌써 예, 어미 닭 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걔는 아직도 털이 못 나오는 거예요. 아, 거기서 큰 깨달음 얻었어요.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도 그 누에꽃에서 나올 때 지가 스스로 나와야지 그걸 깨주면 그 나비는 날지 못하다 죽습니다. 거기서 큰, 아, 그렇구나. 스스로 성장해야 돼. 여러분 주식도 여러분 스스로 성장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홀로서기가 되잖아요. 템플턴은 홀로서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자, 또 갑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수하고 시장의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너무 좌우되지 말라. 가치 함정에 빠지지 마라. 평균 회귀 이론은 가격의 평균이 아니라 가치의 평균임을 제대로 알자. 뭐 여다 밑줄 그 무슨 가격이 얼마가 됐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이건 가격의 평균이에요. 가치의 평균이지. 가평균 회귀 이론이라는 건 가격의 평균 이론이 아니라 가치의 평균 이론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인내심이죠. 그러니까 저 누구죠?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주식 투자 어려운 게 뭡니까? 딱 질문하니까 기자가 아이고 인내심입니다. 대본에 인내심이라고 그러죠. 인내심이 가장 어렵습니다. 못 참니까? 장기 투자가 확실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을 싸게 사두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죠? 가치가 있는 것을 싸게 사면 절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없죠. 여러분 망하나요? 안 망해요. 아니 50% 떨어져 60% 떨어져도 또 올라와요. 부실 종목 샀으면 어떻게 돼요? 그놈은 나를 깡통으로 만들어요.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나 동기를 나열해도 비싼 값에 사는 것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쁠까요? 나쁜 일이겠죠. 아예 포가 낮으니까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것이니 그만큼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러면 나는 포만 보고 살까? 하고 그건 어리석은 투자겠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이익성장 기회에 참여하는 일로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이익을 올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투자자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차트만 보려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안 올라가면 다 손절해버려요. 누구 좋으라고 종치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쌀 동안에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느긋이 기다리는 각오와 인내력. 그래서 중소형주는 3 내지 5년을 기다려요.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내가 수익을 낸 것은 3년이 지나서부터 큰 수익을 내더라. 10개 종목을 매수했는데 2개 정도가 텐데거를 먹고 4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 2개는 아주 형편없는 수익이더라.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이잖아요. 그래도 명인 취급해서 얼마요? 29%? 1년에 평균 29%씩 벌어서 대박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명인에 속하는데 여러분은 다 수익 내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주식 투자는 우리는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나이 먹었다고 주식이 여러분을 배신할까요? 능력만 있으면 평생 직업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얼마나 힘들지 보시죠. 사과나무를 이렇게 딱 심었습니다. 에이, 사과나무 열리지도 않아요. 이런. 다 뽑아다가 땔감으로 해버릴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사과나무를 심고 황금 열매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과나무를 뽑아서 땔감으로 쓰고 있어요. 수많은 투자자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95%의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다, 아이고, 안 열려. 언제 기다리냐. 아,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밤나무 심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 밤 따먹으려고 싶냐? 아유, 그러면 자식이 먹으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자식이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밤나무 심더라고요. 그래서 열 그루 심었어요. 십몇 년 동안을 어머니가 겨울만 되면 항아리에 담아놓고요. 같이 맨날 가스버너로다가 그거 삶아서요. 주전자에다 끓여가지고 티스푼 앉아갖고 파먹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 봐요.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중학교 때 이래요. 심자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언제나 그거 먹으려고 아이 그 십몇 년 동안 밤을 그냥 시컷 드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야 그러게나 말이다. 그 이 사과나무 심어서 안 간다고 해. 예이씨 나무 심었더니 가지도 않네. 잘라버려야지. 다 뼈바다가 그냥 불이나 떼야지. 못 기다려요. 요걸 기다려야 된대. 요거 황금 열매를 기다려. 와 얼마나 맛있어. 그죠? 제 책상 위에도 지금 부사가 올라와 있는데. 자,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홍부사인가요? 잘 몰라요, 저도.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주식을 사서 보유했더니 돈이 됐더라.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어떡하라? 농부가 씨를 뿌리듯하라, 투자하라. 농부가 씨를 뿌리듯하라, 그래요? 어떤 사업이나 시작 후부터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은 없더라. 여러분이 주식을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식을 사겠죠. 장래 이익을 예상하고 씨를 뿌리는 일부터 시작해.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경기 침체나 불황, 패닉에 빠질 때 오히려 초로의 매수 찬스잖아요. 와,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대. 시장이 온통 비관적인 것만 있어. 전문가도 끝났다. 우리나라 시장은 당분간 가기 어렵다. 옆으로 횡보한다. 뭐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뭔 얘기, 뭐 어려. 그러거나 말거나. 폭락했어? 잘 걸렸다. 주식이 싸냐? 그러면 난 사서 묻어야지. 매수할 마음이 전혀 안 듭니다. 이게 바로 살 수 있는 역발상의 기회잖아요. 그것이 장기 투자자요, 가치 투자자요. 중요한 것은 오직 돈 버는 좋은 투자 대상인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 안 봐.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차트만 보면 됐지. 에? 가치 투자는 기본에서 벗어난 일 없이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 생각하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굉장한 재료가 어쩌고 저쩌고 남에게서 배운 어려운 이론, 고도의 수법을 휘두르는 노력보다도 자신의 감각을 익히고 그죠? 공부를 해서 같이 뚝심 있게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기업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겠죠. 주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의 장부 가치를 믿으라는 거예요. 버핏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채권형 주식 투자로 포스코에서 얼마를 보러 가죠? 자그마치 7,800억을 보러 가고 나머지 15% 있는 것도 2015년인가 또 팔아버렸으니까 아마 1조는 보러 갔을 거예요. 아유 템플턴은 그걸 보면 배가 아파요. 저거 우리나라가 보러 해야 되는데 다 뺏어가 버렸네. 그렇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식농부는 돈을 벌면서 어떤 사업에서나 시작 후부터 이익을 회수할 수는 없다. 장래 이익을 예상하고 씨를 뿌리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하자. 요 씨를 뿌려야 돼요. 볍씨를. 그죠? 볍씨를 뿌려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 났지. 그렇잖아요. 제가 삼천당 제약을 여기서 살 때 우리 유리원이 100만원씩 7번을 샀습니다. 150만원, 100만원 막 이렇게. 황금의 씨앗을 뿌렸더니 얘가 이게 컸어요. 그러니까 2천 몇백만원 벌고 가만히 있죠. 얼마나 좋아요. 600만 원이 2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장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벼가 심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에이, 틀렸어. 언제 여냐? 아, 폭풍우도 보러 오는 다 뽑아버려야지. 이걸 참으면 인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야, 황금의 뭐예요? 황금이사. 레피도르. 맞아요? 예. 불어를 뭐 레피도르라고. 황금이사. 아, 꿈속에서 이걸 딱 보는데 환상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요? 꿈을 꾸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살랑살랑 한데 벼가요. 이 황금 이삭이요. 싹 흔들리고, 이쪽으로 싹. 야, 그 장면을 보는데 꿈속에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한 1년 된 것 같은데. 자, 궁금하신 거. 아까 뭐 궁금하신 종목 올리시면 같이. 공부하실 분은 오시고요. 그죠? 가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으면 사서 묻어두면, 이게 벽지를 뿌리니까, 아, 이게 됐다가, 이 황금 이삭을 그냥 쓸어 담잖아요, 그냥. 아휴. 이 한 알이 지금 몇 개 열리는 거예요? 예? 180개. 암론은? 암론은 몇 개 열려요? 240개. 그래서 암론이 비싼 거예요. 왜요? 영양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암론이. 멀리 떨어진 데는 이렇게 못 열어요. 그래서 암론이 비싸고, 벼가 180개에서 240개, 60개나 차이, 한 이삭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논에 갔을 때. 아, 암론이 부럽네. 야, 암론은 240개 여는데, 야, 우리 거는 한 평에, 에? 3배출이 하는데, 쟤는 4배출이 나와. 이야, 대박이다. 자, 궁금하신 거, 통신주, 장비주가 또 나가기 시작하나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누가 올라갔나요?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어휴, 이건 뭔 일이야? 벌써 저 수소차만 올라갔네? 그죠? 수소차만 올라갔네. 궁금하신 거, 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같이 또 분석해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공부하느라 가치 투자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아마 정해졌을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좋은지 어쩐지를 잘 몰라서 반응이, 그죠? 자, 중요한 건 궁금하신 종목 채팅창에 올리시면 같이. 이제 30분 남았어. 20분 동안만 더 할까요? 그죠? 오늘은 뭐 수소차가 다 나가네. 갑을 메탈. 이제 뭔가가 중소형주 장이니까 강하게 올라올 것 같네요. 그죠? 강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실적은 그렇게 부진하지만 이게 자동차 전장 제품이네요. 그죠? 실적이 많이, 2017년에 좋았는데 실적이 많이 부진했네요. 이제는 뭐 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부실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18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해서 구전을 면치 못했는데 꾸준했었죠. 그죠?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가 올해는 실적이 좀 부진한데 어쨌든 뭐 지금 중소형주장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수혜를 받으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서 들고 가시고요. 비중은 이건 많이 담을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소형 주장이니까 가볍게 담아서 수익 챙기고 나오는 전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짓. 똑같네요. 그렇죠? 급등 나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거.
업체도 작년보다는 나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IT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보았으니 그죠?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 곤두박질 쳤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IT 종목들이 다 특히 OLED 종목이든 뭐 LCD 종목이 다 떨어졌어요. 이때가 좋은 자리였었는데 매도할 자리가 그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다시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반등을 해주니까 좀 반등을 해줄 거예요. 한번 들고 가보시고 뭐 기업이 부실 기업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벌렸나요? 영업이익은 꾸준히 내는데 돈은 많이 못 벌었네. 증자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죠? 반등을 해주니까 한번 들고 가보시죠. 지금은 이걸 비중이 많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서라도 누굴 사야 돼요? 주도주를 사야 되겠죠. 그죠? 예. 공일에스.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국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고 화장품 원료 종목인데 다 화장품들은 다 떨어뜨렸어요.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다 떨어뜨렸어요. 또 뭐 원료 회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애들이 돈 벌리는 걸 아니까 어이 원료를 사다가 해야 되는데 그죠? 기술을 배웠다고 이제 자꾸 배격을 하니까 애들이 못 갔대요. 지난번에 한번 뉴스를 봤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네 가짜 상품이 또 너무 많아요. 화장품 중국 애들이 가짜를 그렇게 또 잘 만들어내. 그죠? 짝퉁 이름도 뭐 참전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짝퉁을 너무 만들었고 팔리질 않았죠. 또 사드 보복까지 같이 해서 어쨌든 뭐 반등을 이제 시작해주지 않을까. 뭐 대봉이 화장품 전체가 지금 다 폭락했어요. 한 50%씩 빠졌을 거예요. 뭐 기업은 부실한 기업 아니니까 한번 비중이 가벼우면 들고 가보시고요.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죠? 얘가 부실 기업은 안 돼. 화장품 원료 그죠? 작년 재작 2016년에 112억 상당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예 불량 기업은 아니죠.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예, 전체적인 업황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중 적당합니다. 그냥 저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파인텍? 파인텍은, 아까 알려준 대로죠. 그죠? 시초가가 25,000원이래. 그냥 곤두박질 쳤네. 시초가를 깨고 내려갈 때 조심하라 그랬지. 와, 신규상, 정답이네. 신규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튀어라. 사지 마라. 지금은 당연히 뭐, 그죠, 인생이 부장님. 뭐예요. 주도주를 잡아야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5년. 그러면 2년은 가야 되지 않나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무튼 너는 돈 좀 보나 보자. 그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누가 또 갈까요? 누가? 차세대 먹거리 누굴까? 고민해 보시죠. 차세대 먹거리. 와, 차세대 먹거리가 뭐예요? 업황이 어디로 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답이 딱 보이는데. 아유, 이게 또 뭐야? 중국 기업이에요? 뭐 디스플레이? 많이 힘든 기업이네, 그죠? 영업이익도 제대로 못 내고 있고. 주가는 이러니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죠.
너무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그게 뭐가 줄어들었어요? 자기 자본이 점점 줄어들고. 자, 기업의 가치를 보자고요. 영업이익이 줄고, 자기 자본도 줄고, ROE도 줄고, 그럼 뭐요? 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가는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비중이 가벼우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웃기죠. 반등을 이용해서 팔라 이러면 좀 말이라는 게 참 웃기죠. 전문가, 템플턴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면피성 발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장기 투자 아닐 것 같으면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겠죠. 주도주로다. 그죠? 주도주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죠? 주도주 갈 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봤어요? 휴스틴? 휴스틴은 이제 바닥에 왔으니까 철강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가질지 몰라서 한번 보유해 보시죠. 그죠? 예. 조금씩. 예, 이게 뭐 대북 수혜주도 관련이 있죠. 강관. 강관이죠. 그래서 가스 강관. 물론 이게 러시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해요. 전 김정은이가 어떤 일을 벌려줘야만 우리나라 운이 올해 어떤 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이 된다면 그죠? 강관이 또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이럴 때는 얘가 필요한 종목이죠. 바닥까지 왔는데요. 뭐 그죠? 안 팝니다. 적당히 비중 지켰으면 나는 들고 갑니다. 15,000원 샀어요. 15,000원. 그거 금방 올라오겠는데요. 보유해 보시죠. 주 323200님. 아유 어렵다. 실적이 있는 제약주 말고 올해 들고 갈 종목이 뭘까 고민해보자. 뭘까? 뭔가 보일 텐데, 그죠? 업황이 어디로 갈까? 시장의 업황은 어디로 갈까? 템플턴한테 배웠으면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수 AMS. 자동차인가요, 얘도? 오, 신용은 왜 이렇게 많아, 얘? 다, 신용 좀 털렸네. 대차 거래도 털리고, 아이, 오랫동안 못 갔겠는데. 오랫동안 못 갔죠, 그죠? 신용, 대차, 오랫동안 못 갔다. 아이고, 엄청나게 공매도 쳤네. 이제는 올라가나요? 자동차인가요? 부품들. 아직 뭐 실적은 탁월하진 않지만 자동차가 뭔가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면 그죠? 얘도 따라가겠죠. 부품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은 뭐 매도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 그죠? 여기까지. 차트신님 현대차 물어보신다. 그 얘기하니까. 아 이건 뭐 당연히 수소차가 가면 현대차도 가는 거 아닐까? 바닥까지 왔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나. 안 팔어 많이 올라왔죠. 안 팔어 들고 가면 되죠. 뭐. 너무 많이 사진 마시고 적당히 사서 들고 간다. 내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참을 수 있냐? 그러면 사보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기서 매도 시켰어요. 테헤란 그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3천억의 공격매를 받았을 때 매도 나가야 된다. 큰일 난다. 진짜 곤두박질 쳤죠. 또, 그죠?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이 뭘까? 아니, 뭐, 아직도 좋은 종목 많잖아요. 가잖아요. 가자, 누가. 어이구. 일진이도 가고, 우리 산업도 가고, 어이구, 가만 있어봐. 왜 갑자기 얘들 왜 나가냐? 홀딩스는 사지 마시고요. 홀딩스는 여러분이 한번 다 조사를 해봐요. 개별 종목보다 돈 많이 버나. 그래서 쟤는 ETF하고 ETF하고 홀딩스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차라리 그 기업의 개별주를 사지. 야, 너 또 가나 가냐? 빨리빨리 나가. 그죠? 부채질 좀 해줄까요? 빨리 가라고? 그럼 빨리 갈 수 있으면 제가 부채질을 해주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뭐예요? EM 코리아도 있고, 얘는 실적은 아직은 자회사니까, 그
자회사죠. 자회사. 풍구기도 자회사입니다. 풍구기도 자회사가 그죠. 수소가스. 근데 이번에 오늘 수소가스를 개발하는 그 뭐죠? 유튜브에 올라온 뉴스가 있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물에서 수소가스를 물에서 분리해서 그죠? 컴퓨터 칩하고 그다음에 뭐죠? 금으로다가 촉매를 해서 물에서 분리해서 가스를 수소가스만 분리해내는 거예요. 뭐하고 태양광하고 물하고 거기다가 촉매를 금을 넣어가지고 수소가스를 뽑아내는. 이야, 참 대단한 기술이 또 나왔다. 돈도 안 들어.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에 물이 널렸어. 그죠? 물이 널렸어. 아, 수돗물도 그냥 옆에 그냥 늘 있는데 뭐 가지 거. 그죠? 그것만 개발했으면 이제 수소가스 걱정 안 해. 그럼 수소차 뻥뻥 날아가라. 씨. 그죠? 하나의 걱정이 됐잖아요. 수소가스가 부족하면 원가가 올라가 버리면 수소차 운행하는데 지장을 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두 군데서 하나는 원자력에서 또 하나는 물에서 아유 제주도 좋아요. 수소가스를 예, 배출해내는 기술을 또 했대요. 이산화탄소에서도 만들어내는데 물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원자로에서도 만들고 저건 우리나라 학자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좋은 일이죠. 자, 또 궁금하신 거 전라권도 풍국조정이 뭐 수익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마 템플턴 19만 안 팔 거예요. 여러분 다 차에 실현했죠? 템플턴 19만 안 팔잖아요. 어, 이거 저렇게 나갔는데도 안 팔아요? 예. 네. 안 팔았죠, 당연히. 어, 이런 것도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어, 또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다 나졌네? 어,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는 별로라고 그래요, 차트신님. 가상화폐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가상화폐는, 저기, 뭐죠? 투자할 종목은 아닌 거로 봐요. 그죠? 그거 다 무슨 일 벌렸죠? 자금 세탁하려고 그 중국이라든지 무슨 이란이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설친 거지. 우리나라는 이거 투자해서 또 돈 많이 잃었고 자살한 애도 있고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좋은 주식 많은데 뭐 좋은 주식 골라서 그냥 묻으세요. 그죠? 연 30%님 어서 오시고요. 끝날 때쯤 돼서 오셨네. 좋은 주식 그냥 사서 묻으면 돼요. 그죠? 뭐 그런 거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지금은 뭐 정부 정책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죠.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순응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기는 투자자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계속 공부가 중요해요. 차트 기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재무 분석을 배워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갔더니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동업할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주식을 사놓고도 걱정이 안 되잖아요. 주가를 자꾸 보니까 걱정이 되지만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예, 딱 그냥 누워서 자면 돼요. 그럼 알아서 지가 크잖아요. 돈이 벌리게, 돈이 일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멋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그죠? 개인 큰 손이 2018년이 너무 안 좋아서 장이 1200억을 잃었다고 그래요. 1200억. 와, 꿈도 안꿔. 또 어떤 분은 2000억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포기했을까요? 1200억? 주식을 안 팔았으니까 1200억 안 팔고 지금. 그죠? 시장이 상승하면 또 1200억 아니라 2400억이 들어올지도 모르죠. 진짜입니다. 작년 시장이 얼마나 나빴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는데 안 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한번 보죠.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줄게요. 그분한테 좀 안 됐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보면 대륙재관이 누가 사셨나 한번 보시죠. 그렇죠? 이런 걸 분석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고 그분한테 누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기업 분석 가보죠.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얼마를 돈을 벌었을까, 잃었을까. 그죠? 돈을 벌었을까, 잃었을까. 장래 매수, 장래 매수. 그죠? 매수, 매수, 매수 이렇게 했죠. 예. 그죠? 매수했죠. 돈 벌었을까요? 아직 돈못 벌었어요. 아마 30%는 손실 났을걸요? 이게 100억 투자한 건데, 비중이 얼마예요? 엄청나잖아요. 비중이 13%인가 되잖아요. 비중이 얼마예요? 계산해봐야 얼마 정도 되려나? 한 100억은 될걸요? 근데 이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잖아요. 여러분만 팔잖아요. 그럼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가 알아서 시장이 좋아지면 돈 벌겠잖아요. 그거 안 팔잖아요. 이거 뭐 여기서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도 샀는데. 그죠? 손실 이렇게 났죠. 안 팔잖아요. 여러분은 주식 막 팔아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손실 났을까요? 여러분들 다 힘들었단 말이에요. 2018년 장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안 힘든 사람이 어디서겠냐고요. 그죠? 우리 유리원도 여기서 산 사람들은 예, 나쁠 거고 처음에 온 여기서 온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짬짬하게 나 있죠. 늦게 왔으니까 살 자리니까 짬짬하게 났잖아요. 제가 아까 종목들 보여주지만 그런 거산 사람들 수익이 30%도 나고 막 몇십 프로도 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죠? 전기 종목들 이거 뭐 멀티캠퍼스, 상하프론테크 봐봐 이거 십몇 프로씩 다 들고 있죠. 팔았나요? 오늘도 이거 올라갔지. 이게 난리 났네. 왜 저래, 왜? 그죠? 그런 거 지금 봐서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그 사람이 팔았으면 다 손실이지만, 다 이게 뭐 장기 투자로 묻어놓은 거잖아요. 황금의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해요? 얘처럼 황금의 씨앗을 뿌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벼농사가 끝나면, 황금이사가 싹 주워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치 투자지요, 뭐. 가치가 싸다는 전제하에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부자가 되더라. 그잖아요. 궁금하신 건지 없어요? 종목? 좋은 종목을 그래서 매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우리 삼양식품 잘 샀네. 이런 얘기해도 막 괜찮은 건가?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는데. 얘들아, 고맙다. 그저 팡팡 올라주라. 그죠? 아이, 이걸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 이거.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도 신났고. 여기서 산 사람, 처음 산 사람이 여기서부터. 아이고. 회장님이 샀대. 그럼 또 사. 회장님이 샀대. 그럼 또 사.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300 몇, 340%까지나 떨어졌다. 또 사. 또 사. 아이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또 사! 그랬습니다. NI스틸 이젠 나라 연 30%는 이젠 좋아지겠죠? 펜오션 NI스틸 이제 철강주가 조금씩 반등해 줄 것으로 봅니다. 예, 뭐, 그죠? 전체적으로 철강주는 지난번에 무슨 곤두박질 친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실 기업은 아니니까 기다려야죠. 그쵸? 기다려야 됩니다. 행복한 사업, 행복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기다려야죠. 부실 기업 아닌데 비중은 가볍게. 그쵸? 많이 담을 종목은 아니다. 펜오션은 이제 살아나지 않나요? 이제 저기가 없으니까. 아, 현대상선이 없잖아요. 그죠? 얘하고 살아날 종목이 누구예요? 그동안에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이제 수출 실적이 좋아져 얘들은 돈 버는 거니까. 바닥 잡고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20% 들고 있어요. 너무 많이 샀다. 그죠? 주도주가 아니니까 좀더 많이 남은 편이에요. 이제는 반등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추세 전환까지 했는데요. 그죠? 그렇나? 이제 나갈 건가? 그죠? 갈라 그러는데요. 들고 가야죠. 업황이 이제 살아나는 게 아닌가 하죠. 기업은 뭐 지난번에 이 하림이 또 같이
실적은 개선돼서 가니까 이제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는 아니고요. 어쨌든 예, 수익은 또 다시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꾸준히 들고 가보시죠. 적당한 비중으로. 이건 많이 담을 종목을, 많이 담을 종목은 누구예요? 주도주를 많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를 많이 담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죠? 주도주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오늘은 뭐 그냥 미국 장은 올라갔는데 우리 장만 지금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죠? 코스닥은 올라왔고 코스피는 좀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제는 거의 바닥,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올렸죠. 001이. 이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오늘 트럼프가 뭔 얘기 나왔나 모르겠다. 트위터에다 또 뭐라고 날리겠죠. 그죠? 예. 이게 오랫동안 이게 이렇게 못 갔던 종목이 이걸 깨고 내려갈까? 이걸 깨고 내려갈까? 쉬운 일 아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아주 박살나기 전엔. 그죠? 안 깰 것 같죠. 그래서 뭐, 거의 바닥, 고통이 바닥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비아트론도 역시, OLED 종목 바닥 잡고 이제, 그죠? 비아트론도 OLED 종목이잖아요. 이게 IT 종목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봤듯이 전부 다 대폭락이 나왔다. 이제는 뭐 갈 길만 남았잖아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70조를 투자한다고 그래놓고 아직도 그죠? 70조를 투자한다고 그래놓고 아직까지 기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거의 바닥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갈 데가 더 어디 있어요 이제. 갈 데가 더 없잖아요. 그러니 비중만 많지 않다면 에이 참고 그냥 기다리고 그죠? 비중이 너무 많다면 잘라다가 주도주를 더 사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겠죠. 왜요? 빨리 가니까. 얘는 가려면 뭐요? 돌아서야 되고 시간 걸리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예, 뭐 현대상선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남은 게 이제 팬오션하고 누구? 아니 비아트론은 아니지. 팬오션하고 누구 남았어요? 현대 대한해운인가요? 대한해운은 둘 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둘 뿐이 없으니까 현대상선도 이번에 그러니까 얼마요? 배를 12척을 주문했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에다 배를 12척을 주문하는 동안 돈을 얼마 투자했어요? 1조를 만들었잖아요. 1조. 전환사채와 신주식권 사채를 발행해서 1조를 마련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걸 가만히 판단해 보면서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까? 얼마나 담을까? 비중을 얼마나 지킬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오! 이건 많이 담으면 안 되고 이건 좀 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궁금하신 건 없어요? 공부하실 분은, 그죠? 예, 공부하실 분은, 여긴 왜 안 써놨어? 예. 이렇게. 주도주도 배우고, 그죠? 최소한, 내가 재무 분석을 배워서 홀로서기를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제가 40개월, 이거 원래 3개월짜리였었거든요. 근데 20개월, 2개월로 더 줄여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는 길, 그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유료원들하고. 궁금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려면 주도주 찾는 법도 배우셔야 되고요. 기본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하죠. 편안하게. 자, 그러면 시장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들 너무 많으셨고.